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앞자리로 좀 오셔가지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그 되게 좋아하는 삼촌이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다시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가방을 찾아주잖아요. 아, 가방을 다시 사주잖아요. 똑같이. 아예 똑같은 거 사주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삼촌 진짜 고마워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글은 이제 목적 및 주장 파악하는 그 글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되게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 너는 항상 나의 제일 좋아하는 엉클이었다. And 그리고 이제 이유는 the reason.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simple, 좀 간단하거든요. 바로 요 점이란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있다라는 건데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다.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렇게나 또 thoughtful하고 generous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이제 대충 삼촌의 성격은 좀 말해주고 있죠. 삼촌이 되게 친절하잖아. 선물도 이렇게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혹시 그런 삼촌 있는지 모르겠다.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 안 챙겨줘. 좀 슬퍼. 어쨌든 뭐 이렇게 되게 사려 깊고 관대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 그게 너무 좋아 라고 이유는 가장 좋아하는 삼촌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thoughtful은 사려 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onsiderate, attentive, deliberate 이런 단어들을 이제 사려 깊다 라고 해석을 하죠. 잘 챙겨주는 거. 그리고 generous는 관대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broad-minded,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고 big-hearted, 마음이 뭐 깊이 넓다라는 거고 tolerant는 절제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뭐 다 관용으로 눈을 봐준다는 거야. 봐준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타클로스는 ever be able to 여기서 unable to라고 들어가져 있는 부분은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가야지. Make his round도 하나 체크해놓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라운드를 돈다라는 게 돌아다닌다, 순회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돌아다닐 수가 만약에 없다면 I know he wouldn't even be missed.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게 누구게? 걔는 아마도 그리우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만 한다면 if절만 한다면 이거만 한다면 나는 내가 보기엔 걔는 그렇게까지 그가 그리울 것 같진 않아. 뭐 이렇게 쓴 건데 요 희가 누군지 말해주시면 되거든요. 누구게? 산타클로스죠. 산타클로스는 여기서 우든 비 미스드라고 BPP로 썼잖아요. 이거를 글씨를 더 작게 쓸까? 잠깐만. 0.25 딱이다. 그래서 BPP 형태로 들어가져 있고 그냥 그가 그립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너가 뭐만 한다면은 would consent to step in and take over요. take over라는 뜻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take over는 일을 인계받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누구의 인계를 받는다고 네가 동의한다라는 거냐? 컨센트는 동의하다라는 뜻이니까 네가 안에 들어와서 인계 받겠다고 동의만 한다면 나는 산타클로스가 그리울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못 돌아다닌다면 당신이 그러면 그 삼촌이 산타클로스다 이거야. 그냥 삼촌이 산타클로스의 일을 인계받는다면 나는 산타클로스가 그리울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들어간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노란색 형광펜 하나 칠 건데 가정법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렇게 가정법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이거 가정법 무슨 시제게? 가정법 과거죠. 네. 동의하다라는 표현도 한번 볼게요. 동의하다라는 건 지금 써드리는 consent 대신에 assent도 되고 comply, agree, approve 다 돼요.
네가 동의만 한다면 산타의 일을 대신하겠다고 동의만 한다면 뭐 나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들어간 거죠. 난 산타 안 그리워. 그리고 아 여기도 들어가져 있네. 여기도 과거형으로 쓰기도 해서 이거 순회한다 한글이 뭐가 있을까? 그래? 순회한다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안 쓸래 자리가 없어 Well, I just don't know 근데 well이라고 쓰는 거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 just don't know 나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How to thank you 니한테 얼마나 고맙다고 말해야 될지 Enough for that beautiful traveling bag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여행용 가방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제 들어간 거고요 Replacing the one 어떤 거를 지금 replace 대체를 했냐면은 요 사이에 얘부터 내가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내 그 베케이션 때 저번 서머에 잃어버렸던 더 원을 대체했다 라고 이제 본 건데 이 더 원은 잃어버린 그 가방을 말하는 거고 사이에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됐도 위치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디테일하긴 한데 왜냐면 너네 학교가 원래 문법을 살벌하게 내는 학교거든요? 그 변형을 너무 많이 때리는 학교인데 생각보다 그 변형을 많이 안 때려서 아 이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 바뀌었나요? 선생님이 한번 바뀌었대? 이상해 원래는 작년이 진짜 어려웠거든? 그리고 지금 현 2학년도 많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 2학년도 이거 이번 년도 2학년이야? 이번 년도 2학년도 시험이 별로 안 어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물갈이가 됐나 왜냐면 작년 2학년이 살벌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는 조금 뭔가 쉽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더 걱정이 되네 during이요 체크는 할게 for이나 while은 안 되잖아요 for x while도 x for은 뒤에 숫자 기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안 되고 while은 뒤에 절이 이렇게 오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게 딱 그냥 명사 기간 명사를 써가지고 during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요 보라 더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돼요 보라는 제가 아는 거로는 얘는 몇 등이에요? 영어 10몇 등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너가 3.3점짜리인가? 그거 하나 들렸잖아 근데도 10몇 등이야? 그게 2등급이지 아깝네 그러면 90몇 점대였나? 100점 많았냐? 9명? 10명? 9명 10명? 100점까지는 1등급이었겠다 그리고 네가 바로 두 번째야? 바로는 아닌 것 같아 아 다 맞았는데 서술형 조금 깎인 애들이 걔네들까지는 앞에 있겠네 목표 여기 지금 우리 열둘이죠 열둘이에요 열둘 중에 여섯 명은 1위를 받아야 돼요 네? 설까 그래야 되겠네 아 민지도 좀 아 민지도 잘 보긴 했는데 민지도 그럼 이겼다 민지도 이겼네요 확실히 보라는 1위를 갈고 하는 애들이 좀 있어서 잘 받으려면 좀 열심히 한번 하시고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흥덕구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아이씨 자존심이 있죠 그래도 최소네 최소 6명은 1등급이 여기 있어야죠 여기 이렇게 해 너 여기 민지 하나 해가지고 너 그리고 너 2 나머지 2로 깔면 되겠네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야 한 1, 6명 있고 6명 2등급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4등급, 5등급 애들한테
내가 2등급이니까 그냥 같이 와. 3까지 올려주신대 선생님이. 근데 어쨌든 이번에 기말고사 때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자기가 저번 여름에 잃어버렸었던 바로 그 가방을 대체를 하면서 진짜 이런 뷰티풀한 트래블링 그 여행용 가방을 다시 한번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줬나 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it is unexact. exact는 완전 똑같이 완전히 라는 뜻이죠. 그래서 complete. 완전히 똑같이 이제 duplicate거든요. duplicate는 명사로 쓰신 거고 이게 뭔가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이네. 아씨. complete. duplicate 명사로 썼고 복제품이라고 하거든요. 복제품을 쓰실 때 리플리카나 리프로덕션을 많이 쓰는데 레플리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피는 안 썼어요. 카피는 너무 쉬워서. 이거 완전히 똑같은 복제품이라는 건 똑같은 물건을 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omething I thought 나는 절대로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거다. 보시면은 요 중간에가 그냥 중간 삽입구로 들어간 거고 얘부터 얘까지가 얘를 지금 다시 한번 수식하고 있거든요. 선행사로. 여기 중간에 뭐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 I have 가지다. 목적어가 없잖아요. 다시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something이었다. 이게 동격으로 간 거고. something. 여기 뭐 빠졌냐니까? 왜 이래? 목적어가 빠졌다고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략이 된 거잖아. 뭐 빠졌냐고. that 쓰셔야죠. 왜 thing으로 끝나면 that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만 써야죠. something that.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다시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똑같은 복제품이다. Believe me. 진짜 저 믿으세요. I am not going to. 뭐지? 뭐 하지 않을 거냐면 Let this one. 이번에는 이번 가방은 out of my sight.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잃어버리진 않을 거다. 라고 약속을 한번 하고요. It will be a constant. 이거는 아마도 뭐가 될 것 같냐면 삼촌을 리마인더 하게 하는 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리마인더가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거든.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시 가리키는 거는 그 가방이겠죠? 그러니까 체크는 해놓을게. 요거 어떻게 할까? 요거자. That beautiful traveling bag. 요렇게. 너무 기네. 그래서 그 백은 아마도 계속해서 리마인더가 될 것 같다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누가 나한테 선물해주면 그게 자꾸 눈에 띄는 거. 그래서 이거 그 물건을 쓸 때마다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자꾸 생각나게 할 것 같다. 컨스턴트는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는 스테디나 컨티뉴얼이나 시즐리스를 하나 써놨고 For that, I will think all the more of it.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계속해서 삼촌이 생각이 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더욱더 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it은 같은 it으로 보시는 거고 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할 것 같다. 이번에는 절대로 내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너무 쉽다.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감사하다는 건데. 아, 뺄만 하네. 뺄만 하긴 하네. 그냥 뭐 되게 감사하고 이번엔 진짜 잃어버리지 않을 거고 삼촌이 많이 생각날 것 같고 고마워. 끝. 주제라고 쓸만한 게 씨. 어쨌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보라고가 고등 예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주제나 목적 같은 거 쓰는 게 좀 나왔으니까 주제라고 쓰긴 쓰죠. 한번 해보죠. 목적.
이라고 쓰면은 to 어프리시션이 무슨 뜻이냐? 어프리시에이션? 감사함이죠?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했었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프레젠트에 대해서. 우리 이거 고등예비 과정은 어떻게 해서 외우기로 했죠? 이건 별표라고 할 게 없네. 그나마 2번이긴 한데 뭐 그렇다 치고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8과 이건 전반적인 분위기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분위기의 단어들은 좀 써드릴 건데 이것도 아마 나갔을 테니까 할아버지랑 맨날 일요일 아침마다 손잡고 걸으면서 막 어린 시절 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얘기도 막 웃으면서 하고 내 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좀 일화 같은 거라서 전반적 분위기는 평화롭고요. 행복하고요. 뭔가 따뜻하고요. 이런 전반적 분위기는 제가 단어들은 이따가 써드릴게요. 우리 그랜드마더 헬렌이랑 그랜드파더 루돌프랑 아빠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좀 근처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every Sunday morning마다 그랜드파더가 came to 이제 데리러 오셨는데 get me came to get me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는 거고 for 뒤에가 목적이죠. 아우팅을 가는 거야. To the local inn으로요. local inn 여기 밑에 써져 있는데 보통 시골에 있는 여관이나 주막 겸 음식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그냥 주막 음식점 같은 거를 위해서 매일 아침 일요일 아침마다 아우팅을 같이 나가기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오셨대. 아우팅이라는 거는 나들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뭐야? 나들이 더 작게 만들어야겠다. 어? 아니야. 나들이. 그래서 이제 나들이라는 거는 트립이나 익스커션을 많이 쓰는데 이 밑에 있는 익스커션이 소풍이에요. 소풍 같은 느낌? 그래서 같이 나들이를 많이 이제 일요일마다 갔었는데 우리는 같이 손잡고 다녔대요. We worked hand in hand 손잡고 while I listened to him 이제 뭐를 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야기도 막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뭘 하는 거를 들었냐면은 tell story 하는 거를 들었대요. 그래서 보시면 while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는 걸었다 들었다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to him 그 얘기를 들었다 tell stories of his early days 어렸을 때 할아버지 어렸을 때 얘기도 들었대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친구들이라고 나와있죠? 할아버지 친구들이 wait for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를 테이블에서 예약된 테이블이죠. 예약된 테이블에서 PP 이렇게 예약된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나랑 그랜드파더. 근데 나 여기서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랜드파더스가 왜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가 두 명이야? 아니 근데 이게 할아버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할아버지들과 나를 위해서 예약된 아, 죄송해요. 잠깐 멍 때리고 있었나 봐. 할아버지들이랑 나를 위해서 예약이 된 바로 그런
바로 그런 테이블에서 이제 할아버지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고, waited for은 await로 그냥 쓰실 수 있는데, await에다가 뒤에 for를 붙이시면 안 되고, 그냥 wait for가 await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waitlist 그 여기 있는 종업원이 brought us, 우리들한테 그럼 뭐를 가져다 주냐면은, 이게 색깔이 빨강인 줄 알았는데, 씨. 가져다 준다, IO, DO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With a typical Austria, 그 오스트리아 아침인, 전형적 아침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가져다 준대. With 무엇을 주냐면은, 굴라시 수프 같은 것들이 스티밍 하고 있는 거를 가져다 준다는데, 스티밍은 열이 펄펄 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펄펄 끄는 파이핑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같은 단어로는 파이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과 함께 브렉퍼스트를 가져다 주셨대요. 그러면 이제 에즈에다가 세모 하나 쓸게요. 때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요거는 it, 이 가리키는 거 체크 좀 할게. it, 누구 가리킴? it을 붙는 데잖아. 누구임? soup. 그 숲을 굉장히 carefully하게 우리의 그 그릇에다가 담아주거든요. From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근데 그게 a big shiny silver plate pot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되게 크고 빛나는 은으로 도금이 된, 이렇게 이제 silver plated가 은으로 도금된 이런 뜻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큰 거야? 은으로 도금된. 도금된 냄비에서 이렇게 이제 때 빼는 거죠. I left at, 그때 이제 뭐를 보고 웃냐면은 웃었어. 리플렉션을 보고 웃었거든요. Of our happy face요. 우리의 되게 이 기분 좋은 happy face의 리플렉션을 보고 나는 이제 웃곤 했다. 리플렉션이 반사잖아요. 우리 얼굴에 비친, 얼굴이 그 이제, 왜냐면 은으로 고금이 됐으면 가끔 숟가락 보면 숟가락 뒤에 우리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의 행복한 얼굴이 눈이 분사가 돼, 반사가 돼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또 웃었대요. 별게 다 웃기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랜드파더는 invite me, 나를 이제 뭘 하곤 했었냐면은, 이제 이거를 invited를 그냥 같은 뜻으로 쓰실 거면 asked로 쓰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요청하다라고 해석이 된 거라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요청하라면 to talk about what I had been learning, 내가 뭐 배웠는지,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가는 거니까 내가 뭘 배웠는지, 아니면 내가 한 것 중에서 재밌는 건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말을 하기를 요청을 하셨었다. 원래 ask나 invited 쓰실 땐 to 부정사가 그냥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거야. 그냥 그냥 세트야. 원래 얘가 오면 얘가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야. to 생략하고 그냥 토크만 쓰시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about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잖아요. What I had been learning. 1번 and 다음에 이게 2번 요렇게. 1번과 2번에 대해서 너 뭐 배웠니? 너 뭐 했니? 재밌는 거 뭐 했니? 라는 식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자꾸, 할아버지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곤 하셨대. 그래서 What I had been learning, 나는 배웠다, 목적어 빠져있죠? 그러니까 이제 what은 무조건 what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w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 세 단어로 쓸 수 있는데요. 맞는 것 같아. 뭐? 그렇죠. The thing which,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세 단어로 쓰실 수 있고, 또는 요 사이에는 뭐가 빠짐? that 또는 여기는 위치까지도 생략이 되어져 있죠. I had been doing, 내가 했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것들을 자꾸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시제적인 것도 좀 체크할 건데,
헤드피피. 헤드피피. 보이시죠? 근데 여기 앞에 시제는 분명히 과거 시제거든요. 시제가 다른 이유는 뭐냐? 이거 누가 말해보냐면 다현이 한번 해볼까? 다현아 시제가 왜 달라? 여기 앞에는 과거고 여기는 과거 완료잖아. 왜 그러지? 패스까? 패스할까? 오케이. 다현이 이름만 기억나. 수지 없었나? 패스. 됐어. 다현이만 기억이 나. 왜 다현이 이름만 기억이 나요? 그냥 모르겠어요. 의식의 흐름이란. 대환이가 해. 대환아 왜 시제 다르냐? 패스요. 네? 패스라고요? 오케이. 병준이. 시제 왜 다르냐? 앞에는 과거고 얘는 과거 완료야. 무책임한 것. 유민이요. 몰라? 와우. 가온이요. 아 왜? 옆에 저 맨 뒤에 있는 친구. 모르겠어? 옆에 있는 친구. 전멸이네요. 앞에 있는 친구. 와우. 민서. 희망이다 민서야. 몰라? 오케이. 아 모르네. 잠깐만. 예인이는? 더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요청한 게 먼저냐 배웠던 게 먼저냐? 배웠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하신 거잖아. 배웠던 거를 얘기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 먼저죠.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여기는 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는 네 시는 이옥의 먼저 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마음에 안 드는데? 됐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이유는 먼저 시제고요. 그래서 배웠던 것도 먼저고 재밌는 걸 했던 것도 먼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는 그 다음 일에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들은 they seemed 굉장히 재밌어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in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려고 했던 거 everything 다음에 생략된 건 that 나는 말하다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요때 in까지 무조건 쓰시는 건 아시죠? interested in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아 보이셨다. 'Look forward to'라고 이제 들어가져 있는 건데, 'Look forward to' 다음에 원래는 ing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ing가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ing를 쓰실 때는 동명사를 쓰실 때는 ing를 쓰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나는 기다려 왔다, 그 스페셜한 타임을 항상 기다려 왔다, 아니면 이거를 완전 변형을 한다 그러면은 I always looked forward to 난 기다려왔다 할아버지들 만나는 걸 기다려왔다 라고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쓸래? 해봐. 할아버지 만나는 걸 기다려왔다. I always looked forward to 미팅 더 그랜드파더스 미팅 더라고 써. 아 맞나. 더 그랜드 파더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고요. ing를 쓰시는 게 이제 뭐 하는 거를 학수고대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항상 우리 이 그랜드 파더스를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했다. 얘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기분 되게 좋아했었고 항상 기대도 많이 했었고 만나기를 희망했었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특별한 순간에 그날아 왔다. 위에 있는 they seemed 걔네들은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they가 가리키는 건 그 할아버지들이니까 같은 거 표시는 체크 좀 할게. 요 grandfathers 체크하고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다. 모든 것에. 이거 바꿀 수 있거든? 어떻게 바꾸게? 이거 있잖아. 주어동사, seem to 부정사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it seems that 이렇게도 쓸 수는 있단 말이지.
it으로 우선 바꿔서 써드릴게요. It seemed that day. 시제만 바꿔, 시제만 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They were very 요렇게 그냥 뒤에는 똑같이 쓸게요. 밑에 요거만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it 구문으로 수정이 가능은 하다. It that 구문으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day 보인다, seem 2형식 동사 형용사인 것처럼 보인다. 관심이 많아 있는 것처럼 보이셨다. 내가 말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되게 관심 많아 보이셨고 아니면 it seemed that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할아버지들이 다 were very interested. 굉장히 전반적으로는 관심 많아 보이셨어. 이렇게도 바꾸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seemed 구문이나 아니나 주어 seem to 부정사 구문으로도 쓸 수 있어서 문법적인 걸 일부러 좀 많이 담아드렸어요. 문법이 왠지 많이 나올 것만 같아가지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할아버지와의 행복했던 기억들 뭐 이런 뉘앙스로 쓰시면 되는 거라서 주제는 그냥 한글로 아 영어로 쓸게. "우리 그랜드파더와 함께 했었던 해피한 메모리들" 이렇게 들어갔고요. 글의 분위기부터 갑시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써보죠. 뭐 있을까? Peaceful 우선 하나 쓰고요. 아까 지금 말했던 pleasant 괜찮은 것 같아. 또 이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Serene. 이게 이제 평화롭다, 고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좀 써놓을게. 모를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R로 시작하는 걸로 또 해보죠. Relaxed. 그쵸? 또 R. Restful도 괜찮아요. 이거 평화가 그러니까 뭔가 휴식이 가득하다라는 뜻이니까. 다음에 calming, 진정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죠. 다음에 이거를 평화로운이라고 하는 거 말고 또 따뜻한, 온화한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warm 하나 쓰죠. 웜 말고 또 뭐 가능한 거 있나? hearty 마음이 따뜻한 homely 마음이 따뜻한 아늑한 요런 것들 온화한 포근한 요 정도면 되겠다. 다 썼다. 이 정도면 많이 썼어, 내가 보기엔. 이런 전반적 분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이거 말고 될 것 같은 거 있으신 거 있으세요? 나 좀 더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줄게. 해피. 해피? 되겠지. 하지만 쓰지 않겠어. 또 나머지 뭐 괜찮을 것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됐당. 끝이에요? 네, 너네는 끝이고요. 저 흥덕 한 번 더 수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흥덕 생각 중이에요. 기다려봐요. 아니야 제 거 하지 말자.